저희가 준비한 10가지 소식 가운데 오늘 7번째 소개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꼽은 10가지 뉴스 가운데 3위쯤 되겠다 하는 랭킹을 매긴 뉴스입니다. 군대 얘기인데요. 부하에게 조의금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요, 그 가족에 전달하지 않고 부대장이 파티 안에 썼다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우리 군이, 유니폼을 입은 군이 이래선 되는 것인지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좀 상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군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2011년, 네. 즉 2년여 전 2011년 12월에 네. 경기 지역의 모사단 헌병대 예하에 김모 네. 일병이 네. 숨졌습니다. 네, 지금 저 장면이네요. 예, 지금 이제 저 구타로 인해서 이제 숨졌다는 그 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그림인데요. 네. 당시에 그 부대는 헌병대 부대였는데 네. 우울증이 이 병사가 우울증이 있어서 자살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달리 발표를 한, 거짓말 예, 발표를 한 거네요. 예. 그리고 전혀 근거가 어떤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거를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서 네. 여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한 병사가 나와서 네. 인터넷에 이 얘는 네. 폭언과 폭력 네.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을 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올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찾아내서 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네. 재조사를 요구를 했고 국민권익위에서 재조사한 결과 네. 거기에 올려놓은 글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군 장병들이 조의금을 모았군요. 예. 그래서 조의금을 모았는데 네. 조의금이 네. 158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네. 그 부대에 있는 부대장이 네. 그 중에서 90만 원을 빼가지고 네. 회식비, 부대 회식비로 썼습니다. 아니, 거짓 발표를 한 것도 문제였고 예. 그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안겨서 군인들이 그야말로 작은 액수의 돈을 모아서 조의금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회식비로 회식비로 그냥 써버린 거죠. 조의금을 전달하지도 않고 네. 도저히 우리나라 군대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자, 그럼 뭐 현재 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거 엄정하게 가려서 문제 제기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예. 김관진 국방장관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오늘 철저한 조사를 지시를 했고 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이 갖고 있는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 워낙 통제된 곳이니까 바깥에서 모르겠지 하면서 허위 발표, 허위 보고 이런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이 줄었겠지만 여전히 저희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같네요. 예, 원래 이제 감시라고 하는 게 시민단체도 있고 네. 그리고 언론도 있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정부 기관이라든지. 감시를 받아야 될 것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군이라고 하는 건 군 기밀도 있고 또 네. 부대가 오지에 있고 그래서 감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 거짓말을 네. 했을 경우에는 보다 가중처벌하는 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폼을 입은 제복을 입은 분들에 대한 경우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노력을 군, 경찰, 소방관 같은 유니폼 입으신 분들이 먼저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꺼이 경의를 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